2018 영주 창의 융합축전이 지역 청소년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영주시 일원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트루드 코리아 2018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주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8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문화 특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리는 문화 난장을 트다가 학사 골목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는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하죠. 영주시가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 그리고 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특별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영주 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2018 영주 창의 융합 축전이 지역 청소년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상상 속의 우주를 함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과 함께 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0여 개의 과학 체험 마당과 30여 개의 수학 체험 마당은 융합인재 교육에 초점을 맞춘 체험으로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영주시 교육청은 창의 융합 축전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 동기를 갖게 하는 등 과학 문화 저변 확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트루드 코리아 2018 대회가 영주시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루드 코리아는 아시아 최고의 권위와 수준을 자랑하는 국제 사이클 대회로 국제사이클연맹 등록 선수로 구성된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해 7일간 극한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5월 28일 군산을 출발해 천안, 영주, 정선을 경유해 올림픽 공원까지 803.8km를 달리는 코스로 선수들은 31일 영주 시민운동장에 도착해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다음 날 남부 6거리, 영주역, 봉화 3거리 등을 달린 후 정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영주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사이클 대회, 마스터즈 사이클, 백두대간 그란폰도 등 전국 단위의 사이클 대회를 유치하고 바이크 문화 탐방로, 자전거 공원 등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구 감소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주시는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영주의 위기와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인구 감소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주시 인구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0만 8천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4%인 2만 5,942명에 달해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시책 개발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조용하던 골목이 오랜만에 시끌벅적 사람들로 붐빕니다. 흥겨운 공연과 먹거리, 볼거리로 꽉 찬 영주 학사 골목에서 시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난장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2018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문화 특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의 첫 문을 여는 문화 난장을 트다가 학사 골목에서 열렸습니다. 골목의 상인들이 직접 상가 앞으로 나와 먹거리를 판매하는 먹자 골목과 학사 골목 상인과 영주 공방이 골목에서 판을 펼친 골목 장터에 옹기종기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이 학사 골목에서 하게 된 거는 옛날에 이 학사 골목이 굉장히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오던 지역이었는데 요즘 좀 상권이 많이 좀 쇠퇴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역의 상권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학사 골목 일원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선비가 되고 싶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와 마술 공연이 눈길을 사로잡고 작은 상품 하나에도 행복한 레크레이션으로 진행된 골목 버스킹도 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옛 연초 제조창의 근로자들이 일상의 휴식과 문화를 향유했던 학사골목 곳곳에는 영주 뮤직박스 DJ가 들려주는 노랫소리로 추억 보따리가 펼쳐졌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골목 놀이터에서 언니, 오빠, 꽁무니 따라다니며 해넘어가는 줄 모르고 즐겼던 공기놀이,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낙지치기도 마음껏 해봅니다. 우리 딸도 되게 재밌어하고 저도 옛날에 많이 했던 게임이라서 감회가 새롭고요. 이렇게 학사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네요. 이 밖에도 영주의 문화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될 영주시민문화기획단이 발족식을 갖고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영주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매월 마지막 주간에 148 아트스퀘어와 학사골목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문화 난장에 이어 6월에는 그림 소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이 공존했던 148 아트스퀘어와 학사골목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는 영주 문화의 꽃이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영주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산선비 인의예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84억 원을 투입해 휴천 3동 기관차 사무소 맞은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집수리 지원 등 재정 지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산용품 무료 대여 사업이 월 평균 110여 건 이상의 대여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유모차와 보행기, 바운스 등 4종 34점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325점을 완비해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더 큰 이용이 예상됩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용 굴삭기와 농용 트랙터를 임대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농기계별 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기계 사용방법을 습득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영주시 보건소가 상망동 코아루, 현대동산, 가흥동 화성리버빌 2차 그리고 세영 71 아파트와 협약을 체결하고 건강 아파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보건소는 계단 이용을 통한 건강 증진 효과를 알리기 위해 계단 걷기 스티커를 부착하고 건강 생활 실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주도형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생활 정보입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예 실습생을 모집합니다. 실습 기간은 7월 2일부터 27일까지며 1일 8시간씩 총 160시간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8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 이수 환자로 실습비는 10만 원입니다. 희망자는 6월 8일까지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실습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소방서가 중학교 1학년들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합니다. 교육 내용은 소방공무원 직업이해, 소방공무원이 되는 방법, 소방안전교육, 방화복 입기체험, 소방서 견학순입니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 보훈 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호국 보훈은 나라를 보호한다는 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는 보훈이 합쳐진 말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자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6월을 맞이해 호국정신을 기리고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